그 깊은 정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드디어 색색이 고운 채소 위에 둥글게 둥글게 얼음 육수를 살포시 얹어서 손님상으로 직행.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 확실히 저격했다. 빵야 빵야 빵야. 비결은 바로 달콤한 맛이 나는 소스에 있다고 하는데. 새콤해요. 소스를 맛보기 위해서 제가 찍어 먹어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소스에서 과일 향도 나고 뭐 뭐랄까 샤베트? 응? 소스가 샤벗 같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 얼핏 보면 육수와 쌍둥이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소스! 또 다른 비법은 여기에 있다! 손님들이 이 소스가 샤베트 같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 저희 육수가 샤베트처럼 그렇게 했듯이 이 소스도 과일로 가지고 샤베트 맛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의심 많은 제작진, 그냥 넘어갈 리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맛을 보고 가감 없이 맛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크게 한입 먹어보니 좀 전문가... 과일 맛도 나고 진짜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달달한 맛이 나는 소스! 인정합니다. 마시면서 수고했어요. 살짝지근한 소스의 비밀을 밝혀라! 바로 파인애플과 망고 등 각종 과일과 가진 견과류를 곱게 갈아준 뒤 4일간 얼려주면 12가지 재료에 시원함까지 더한 국물 없는 초계탕 소스 완성! 얼음 위에 얼음을 얹으니 어찌 이보다 시원할 수 있을까? 오이, 적양파, 파프리카를 포함해 향이 강하지 않은 12가지 과일과 채소를 듬뿍 올려주면 보양식 끝판왕 탄생! 채소와 닭고기를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메밀면 투하! 요래야 어디 가서 초계탕 좀 먹었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슈? 메밀 모수 주세요! 와, 역시, 역시 이 맛이야! 그래도 널 사랑해. 초계탕 너무 시원했는데 국수까지 먹어서 너무 든든했고 시원한 게 국물도 너무 잘 맞고 보양 잘하고 갑니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이거까지 마지막까지 먹어주니까 정말 초계탕 다 먹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KBS